안녕하세요. 사운드캣 별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양의를 대신해 슬기로운 음악 생활을 위한 꿀팁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하는 방법과 라이트닝 단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아이패드에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USB 마이크를 연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애플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인 게러지밴드와 아이패드용 로직 프로 2 등으로 손쉽게 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있다면 아이패드를 멀티 이펙터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아이패드 로직 프로 2는 스템 스플리터 기능으로 이미 있는 음악에서 손쉽게 보컬 부분만을 제거할 수 있어서 손쉽게 노래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직 프로 2의 스템 스플리터 기능은 아이패드 프로 6세대, 아이패드 에어 5세대 등 M1 칩 이상에서만 동작하니 보유하고 있는 기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USB-C형 아이패드에서는 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거나 USB 마이크를 연결하세요. 아이패드 10세대, 프로 2세대, 에어 4세대, 미니 6세대 등 USB-C로 된 제품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USB 콘덴서 마이크를 바로 인식하므로 케이블만 맞추어서 연결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USB, C2C, B2C 케이블 등이 있습니다. 케이블은 그냥 고속 충전 케이블 정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경우 아이패드를 연결하실 때 USB 유전원 허브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연결하시면 더 좋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아이패드 충전도 되고 편리합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하는 경우 소리는 반드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들어야 합니다. 가끔 소리는 아이패드에 내장된 스피커로 들을 수 없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맥 OS에서는 가능하지만 iOS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라이트닝 단자를 가진 기기들은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USB 단자를 가진 기기들의 연결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구형 아이패드 라이트닝 단자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구형 아이패드 라이트닝 단자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애플 카메라 어댑터 3와 라이트닝 충전기를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또는 카메라 어댑터 1과 유전원 허브가 필요합니다. 라이트닝 단자는 애플에서 락을 걸어놨기 때문에 단순 USB-C2 라이트닝 케이블로는 연결이 안 됩니다. 안에 칩이 있어야 됩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이트닝은 참 문제가 많죠. 따라서 이렇게 알리나 테무에서 파는 단순 라이트닝 USB 케이블로는 데이터 전송을 할 수가 없고 충전만 가능합니다. 전용 MFI 칩셋이 있어야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MFI 칩셋이 들어간 케이블이 있는데 바로 애플에서 판매하는 카메라 어댑터와 카메라 어댑터 3입니다. 가격은 칩을 넣었기 때문에 비쌉니다. 이 이미지는 라이트닝 단자 아이패드와 카메라 어댑터 3와 라이트닝 충전기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정품 카메라 어댑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니, 무슨 도둑도 아니고 무슨 젠더 케이블 하나에 59,000원이나 합니까?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면 와이퍼 하나에 50만원일 수 있다는데 차를 안 만든다니 얼마나 다행일까요? 알리, 테무에서 판매하는 MFI 제품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호환용은 반드시 최신 iOS에 호환되는지 살펴보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우회로가 있어서 호환 제품이 몇천원에 판매되기도 하는데 케이블 파는 게 주업인 애플은 iOS를 업데이트하면서 발견되는 즉시 차단합니다. 저도 알리에서 산 호환용 카메라 어댑터가 iOS 업데이트 되면서 동작이 안 되어 그냥 아이패드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알리에서 MFI 인증이 되었다는 제품을 사용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애플이 이렇게 라이트 변환 젠더를 비싸게 받는 이유는 명목상으로는 보안이나 안정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라이트닝 단자를 USB-C로 바꾸는 카메라 어댑터를 사용하더라도 출력 전류가 낮아서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USB 콘덴서 마이크를 구동하기에는 너무 낮은 전압입니다. 아예 동작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카메라 어댑터 3에 라이트닝 또는 카메라 어댑터 1 USB 유전원 허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부 콘덴서 마이크는 카메라 어댑터 1에 낮은 버스 파워만으로도 잘 동작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카메라 어댑터 1과 유전원 허브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한 모습입니다. MFI가 인증된 로데 NT-USB 플러스와 같은 USB 마이크도 있는데 이 경우는 카메라 어댑터까지는 사용 안 해도 되지만 제조사에서 별도로 공급하는 케이블을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로데 SC15 케이블은 NT-USB 플러스에 연결해서 별도 전원 없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라이트닝 단자의 제품을 인식시켜 사용하는 케이블입니다.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들을 보면 5인패, USB 마이크 등 라이트닝 2C 변환 젠더와 같은 것을 다이소에서 구매해 연결해도 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 이미지와 같은 젠더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USB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값비싼 젠더를 사느니 차라리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카메라 어댑터가 가격이 비싸고 앞으로 라이트닝 단자는 사용하지 않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이패드를 USB 단자를 사용하는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패드를 위한 로직 프로 2와 같은 최신 프로그램이 애플 실리콘 M1 칩셋 등에서만 새로운 기능이나 AI 기능이 동작하므로 M1 프로세서 이상을 사용하는 에어 5세대, 프로 5세대 등을 더욱 추천드립니다. 로직 프로 2 for 아이패드의 스템 스플리터 기능이나 크로마 그로우 기능은 아이패드 중에서도 애플 실리콘, 즉 M1 이상 칩셋에서만 동작합니다. 지금까지 사운드캡 별량이었고요. 재밌고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